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된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기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2020년 8월 18일부터 자동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로 자동 말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법 개정 전에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 말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법 개정 이후에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기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말소가 되는 임대사업자는 어떤 임대사업자인지 짚고 넘어갈 텐데요. 당연히 앞으로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표를 보시면 단기 민간 임대는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 폐지가 되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건설 임대는 유지가 되지만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폐지가 되고 아파트 외 주택과 준주택은 유지가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지가 된 임대사업자는 신규 등록과 자동 말소 후에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자동 말소 후에 다시 등록이 가능한 임대사업자는 무엇들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표를 보시면 단기 민간 임대는 이제 신규 등록도 할 수가 없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건설 임대는 등록이 가능하고 매입 임대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준주택은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규 등록이 가능한 임대 사업자만 자동 말소된 이후에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아파트의 경우에 매입 임대라면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자동 말소 후에 다시 등록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다가구나 다중이나 다세대, 그리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면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신규 등록, 그리고 자동 말소 후에 다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매입이든 건설이든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동 말소 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기준, 체크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주택의 취득 일자를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공적인 의무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사항이고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주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도 가장 먼저 알려줄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 체크사항 첫 번째인 해당 주택 취득 일자 부분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아니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요건과 면적 요건이겠죠.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종전에 받았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먼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세제 혜택 외에도 기타 세제 혜택 가능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가능하시고요. 소득세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감면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통적인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3에 해당하는 8년 임대했을 때 50%,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7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건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을 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매입 임대고요.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춰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기준 시가 6억 이하 이런 금액 요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요.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논외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된다는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 개정안은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안 되긴 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하면 이 혜택마저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또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올해 10월 7일이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미 앞전 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셔서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 세제 혜택, 앞서 말씀드렸던 뭐 취득세나 재산세,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종전에 받았던 세제 혜택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가능하시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기타 세제 혜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면 종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깊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거기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불어 그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인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의 정부 정책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이에 대한 답을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임대사업자의 공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제 새롭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졌죠. 혹시 자동말소 이후에 다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자동말소 후에 다시 등록하는 재등록이니까 기존의 세제 혜택이 이어지거나 임대기간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말소가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재등록이지만 분명한 건 법적으로는 신규 등록이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게 더 늘어났죠.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인 공적 의무사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기등기와 보증가입에 대한 법 조문을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법 조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제4조의 이 부기등기 부분을 보시면 1항에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특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9조 보증대상액을 보시면 이 항에 보험료 계산을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호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방법, 2호는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이라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준시가, 여기에다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또 한번 보시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은 9억 미만일 때 130%, 9억부터 15억은 130%, 15억 이상은 120%, 단독주택은 9억 미만일 때 170%, 9억부터 15억은 160%, 15억 이상은 150%, 이와 같은 비율에다가 공시가격을 곱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고요. 오피스텔은 금액 기준 없이 120%에다가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곱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와 보증가입이라는 새롭게 추가된 의무사항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적인 부분도 더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말소 후에 다시 등록을 고민하신다면 이와 같은 금액적인 부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기준, 체크사항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상황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 가치가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팔아야 할 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보유할 가치가 있어서 종부세를 부담하고서라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종부세가 부담이라면 증여를 택할 주택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 전문가 세무사님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